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교보증권의 오기철 부장이 연결돼 있습니다. 오기철 부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신가요? 네, 일단 이번 주는 이제 글로벌 증시가 이제 4주 연속 지금 반등이 이제 국내 증시 포함해서 일단은 4주 연속 반등을 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좀 상승 탄력은 좀 둔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고 이제 글로벌 증시에 영향을 미치는 이제 금리와 관련된 이슈가 어느 정도 이제 그 정점을 지나서 영향력이 좀 약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일단 11월 말이 되면 일단 채권과 주식 등이 일단은 회계 마감을 하는 이제 북클로징 단계에 지금 들어가는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관이든 외국인이든 크게 변화를 주지 않는 선에서 올해 연말을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시장은 일정 부분 좀 박스권 상태에서 좀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주 좀 살펴볼 좀 이슈를 보게 되면 12월 1일 날 있을 한국 이제 11월 수출입 동향이 국내 이제 증시 박스권을 돌파할 수 있는 가늠자가 좀 될 텐데요. 일단은 수출 증가율이 10월 대비해서 이제 소폭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 동력으로서는 좀 약간은 좀 부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좀 더 드라마틱한 지표가 개선의 흐름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난 4주간 상승에 맞물려서 일단은 박스권을 강하게 돌파하는 힘으로 작용하기 좀 약간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또 일단은 30일날 이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 동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7회 연속 유지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이제 고물가 가계부채 여기에 맞선 경기와 부동산의 그런 딜레마가 있기 때문에 쉽사리 올리지도 내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반대로 뒤집어 보면 인하 인상 가능성이 모두 열려있다는 뜻으로도 좀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10월에는 금통위 위원 6명 모두 만장일치를 동결을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일단은 소수 의견이 나올지 그것을 좀 지켜보는데 일단은 포인트가 맞춰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상황들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시장의 흐름은 좀 플랫하게 좀 움직일 가능성이 있고 또한 최근에 좀 기사를 보게 되면 홍콩 H지수 관련된 ELS가 내년 상반기에 약 8조 원 이상 만기가 좀 돌아오면서 여기에 대한 손실 우려가 일단은 국내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그래서 이제 투자 심리를 좀 약간 좀 다운시키는 그런 영향을 좀 미칠 것으로 봅니다. 금감원이 전수조사 착수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연말에 갈수록 좀 더 투심을 좀 답답하게 하는 그런 요인들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이슈로 시장을 접근하기보다도 내년도에 일단은 다시금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업종을 좀 살펴볼 텐데요. 내년을 준비하는 업종 중에서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군들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자율주행차 판매가 이제 2025년 레벨 3까지 판매 시장을 본격화할 전망이고요. 또한 자율주행 솔루션인 뭐 오비유라든가 라이다, 인공지능 등 높은 성장성에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을 준비하는 종목군들 중에서 자율주행 종목으로 하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자율주행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말씀 주셨고요. 관련해서 종목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텔레칩스인데요. 텔레칩스 같은 경우는 이제 자동차, 오디오, 비디오 등의 인포테인먼트 기기 안에 들어가 두뇌 역할을 하는 반도체 애플리케이션을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스를 주로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자율주행체의 경우 애플리케이션이 디지털로 작동이 됐기 때문에 고사양의 AP 탑재가 요구되는 점이 있고 이 또한 이제 평균 단가가 상승하면서 차동용 반도체 업체 실적 증대에도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텔레칩스 같은 경우는 차동용 반도체 중에서 AP에 주력을 하고 있는데 현대 기아차의 점유율이 약 80% 정도 수준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 중국에서 완전 자율주행 기술을 출시했다는 것을 좀 발표를 했었고 이런 것들에 맞물려서 전방 시장의 호조 효과가 좀 내년까지 좀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이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좀 전망을 좀 좋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수급적으로 좀 살펴보게 되면 지난 한 주간만 좀 살펴본다 하더라도 텔레시스 같은 경우 외국인 40만 주, 기관이 6만 8천 주 정도 순매수를 하는 등 일단은 쌍끌이 순매수가 좀 이어지고 있고 주가 수준으로도 일단은 전고점 부근에 이제 3만 원대 까지 이제 2만 8천 원 부근까지 왔고 3만 원 이제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는 시점을 좀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 내년도 실적과 시장 전망이 좀 좋아지는 점이 시장에 좀 반영이 되고 있다는 점이 텔레시스에 대한 관심을 좀 끌어모으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내년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자율주행과 관련된 텔레시스에 대해서 관심을 보여주자 오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율주행 관련주 중에서 텔레시스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수주 증가가 지속되고 있는 점,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긍정적인 점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